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신작이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됐었다. 그리고 어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이콘, 아주 유명한 팝스타의 아내의 이야기다. 이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갖고 오셨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역시 그 정도만 알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외의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나씩은 어땠어요? 영화 제목이 프리실라잖아요. 이 프리실라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프리실라라는 앞의 이름보다는 프레슬리라는 묵직한 이름 성 때문이 컸을 텐데, 그 성을 빼고 프리실라를 제목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 프레슬리의 드리운 어떤 아우라를 제거하고 프리실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조금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가 에코가 좀 심하죠. 조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조금 나아졌네요. 네. 성우 씨. 네, 아저씨. 저는 영화 첫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장면이 프리실라의 발이 등장하죠. 네. 그리고 약간 세먼핑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 핑크는 아니고 연어색 같은 그런 카펫 위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페디큐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발이 아주 도톰해 보이는 카펫을 밟으면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 자체가 아주 예쁘기도 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촉감이 연상되지 않으셨나요? 아주 푹신푹신하고 발에 부드럽게 닿는 그 질감과 그게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예쁜 장면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에 파워 아이라인을 그리는 장면이죠. 아이라인 보면서 아이라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스타 에이미 와인하우스 생각도 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다 보면 파워 아이라인이 그렇게 강조될 경우에는 결국 흘러내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아이라인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여지없이 나왔었죠. 눈물에 번지고 말죠, 계속. 맨 처음에 시작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아, 이 영화가 엘비스 프레슬리와의 어떤 로맨스, 여러 신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을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론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측을 했지만 영화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화면 속에 있는 여러 예쁜 소품들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점점 프리실라를 옥죄는 어떤 감옥 같은 이미지로 변모하게 되죠. 맞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 짧지만 어떤 달콤했던 결혼 생활의 면모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예상이 좀 빗나가면서 그 결혼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 이 여성이 감내해야 됐던 어떤 폭력과 조금은 어두운 사연들이 영화를 통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열어보시면 오픈 채팅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프리실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채팅방이 뜰 것 같아요. 네, 제11회 마리클레르 영화제 프리실라 GV라고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간간히 소개하면서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쭈루룩 들어주시네요. 이 영화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프리실라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맨 마지막에 엘비스에게 결혼을 떠날 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나서 걸어나오는 호텔 복도 장면과도 이렇게 병치가 되는데요. 학교 복도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처음에는 9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정도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이런 정도의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세상 경험이 있지도 않은 교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이중신분 같은 것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어디 자기 소개할 때 NCT 누구 마누라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다 그냥 호소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프리시아의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것도 어느 그 나라에서 뭐 작게 유명한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의 여자친구가 자신인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삶의 레이어가 층이 아주 너무 다르게 있는 상황이고 이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쓴 앨리스와 나라는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책에는 이 프리실라가 학교를 다닐 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앨리스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할 수가 없었겠죠. 영화 속에서도 보면 앨리스의 가족들이 굉장히 통제하는 모습이 나오죠. 특히 그 매니저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이제 학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마도 여자친구로 나오는 여성도 프리실라에게 너의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억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사실 솔직히 얘기를 또 NCT 누구 마누라 정도로 취급이 되었겠죠? 그렇죠. 남들은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어떤 세상의 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몇 년 지나서 그때 새로운 현대적인 도시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주 뒤떨어지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그러고 살았지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마련인데 1959년에서 시작되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저걸 과연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프리실라 입장에서는 앨리스를 사랑한 것도 맞겠지만 일단 14살짜리 여자애를 파티에 데려다가 계속 뭔가 자기가 어머니를 잃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뭔가 드러내면서 친밀감을 쌓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뭐 성관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접촉을 가지고 나중에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까지 내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2024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그루밍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이 같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프리실라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1960년대 당시에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믿지도 않았던 당시에 얼마나 이 여성이 자기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권력과 자유와 주체성과 더 많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남자의 공간에 호르몬 단신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서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을 영위를 했을까 이런 거를 좀 지금의 시선으로 많이 짐작해보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은 마치 구름 위를 가는 것처럼 가장 멀리 떠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멤피스에 있는 그 집 안으로 갇혀버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이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앨리스 뮤지엄이 되어 있는 저 그레이슬랜드라고 한 그 커다란 집의 대문 여러분 보셨나요? 대문 좀 위치하잖아요. 오선지와 그 팔문표가 난무하는 그 디자인이 여기는 뮤지션의 집이야 이런 건데 상당히 조금 유치한 디자인이었고 그게
그레이스랜드 안에 있는 카펫에도 반복되죠. 뭔가 뮤지션의 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음표들로 치장된 소품을 두고 이런 게 취향이 아주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 그런 공간이죠.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음표가 있으면 그것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곤 하는데 그리고 그 그레이스랜드의 음표 대문 앞에 와 서 있는 전 세계에서부터 온 수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곳은 꿈과 환상의 공간이죠. 엘비스가 노래를 만들고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지만 그 안에 프리실라의 삶은 그렇게 밖에서 보이는 것과 합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스랜드의 또 재미있는 어떤 소품 중에 한 가지는 도자기 인형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나요? 영화 시작할 때부터 중요 장면마다 도자기 인형, 야드로라고도 하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그 시대의 유행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여러 장면에 뭐 코끼리 도자기 인형이라든가 아주 커다란 아프간 하운드 개의 도자기 인형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엘비스는 자신의 파트너인 이 여성을 아무리 어린 나이에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장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과 같은 어떤 인격과 욕망과 의지를 가진 주체로 존중을 해주지 않죠. 프리실라가 뭔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자신의 관계, 자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너 왜 화내니, 그래서 왜 남자같이 구니 이런 식의 말로 그녀를 복종시키곤 하죠. 그래서 이 도자기 인형이라는 어떤 모티프가 아마도 엘비스가 여성에게 바라는 좀 복정적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예쁘게만 존재하는 그런 걸 상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비스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라는 건 그거죠. 내 집에 온기를 지켜줘.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에 되게 거북스럽죠. 물론 실존 인물인 엘비스가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프리실라의 이건 증언에 따른 거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둘만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아내를 마치 집에 종속되는 어떤 가구나 그런 인테리어 소품처럼 여기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보기에는 불편했죠. 프리실라가 자신의 취향으로 옷을 골라 입고 나왔을 때 엘비스의 여러 친구들이 마치 관람객들처럼 앉아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품평을 하는데 그때 프리실라의 존재의 역할은 눈요깃거리 그 이상도 아닌 듯 보이죠. 특히나 이 두 배우가 실제로도 이들의 육체적인 차이가 있었겠지만 제이콥 멜로디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아주 키가 큰 배우와 케일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은 저는 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배우의 그런 크기 차이가 한 사람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떤 돈을 벌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눈에 잘 띄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눈요깃거리고 있는 상황일 때 그 대비가 더 극명하게 비춰 보였습니다. 아까 첫 장면에 아이라인을 그리는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의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 되잖아요. 전반 1시간과 후반 1시간의 내용이 약간 이렇게 반을 접은 것처럼 좀 나눠지더라고요. 전반은 독일에서 두 사람이 알게 되어서 엘비스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프리실라가 그를 따라서 맨피스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이 전반부에서는 뭔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싹 터서 그리워하고 뭔가 같이 살게 되면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끔 관객들에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후반은 그런 예상을 굉장히 빗나가죠. 후반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엘비스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이 그레이스랜드 안에 프리실라를 가둬놓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영화의 결말은 그 그레이스랜드에서 프리실라가 탈출하면서 자유를 찾아 나오면서 끝나게 되죠.
이 접힌 부분에 중간에 어떤 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뭐가 등장하냐면 프리실라의 외모를 엘비스가 바꾸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왜 프리티 우먼, 그 귀여운 여인 같은 로맨틱 코미디 보면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같이 쇼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막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예뻐진 모습에 남자가 막 환호하면서 두 사람은 쇼핑백을 막 가득 손에 들고 샵을 떠나면서 사랑이 깊어지죠, 항상.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인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그걸 비틀어놨어요. 하나하나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엘비스는 자기만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너는 이게 어울리고 이건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우리는 스멀스멀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죠. 왜 자기 애인이 뭔가 입고 나왔을 때는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모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약간 이 여자를 깎아내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머리색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머리의 스타일이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브루넷이라고 그러죠. 갈색 머리에 그 피부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까만 머리로 염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리실라의 뭔가. 그리고 참 이상했던 게 출산을 하러 가면서까지 속눈썹 붙이는 거 보셨죠, 여러분? 처음에는 저렇게 뭔가 대중 앞에 나서야 되는 남편, 너무 슈퍼스타인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애기 낳아갈 때도 고누눈이 많으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두 번째 보니까 프리실라가 엘비스를 자기 옆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자기 외모를 바꾸는 것 외에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자기만의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한정된 상황 안에서 이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자기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늘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남편이 원하는 바는 까만 머리에 예쁘게 아이라인을 하고 가꾸는 자기의 모습일 때 결국은 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는 게 자기 외모에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거였구나 싶어서 굉장히 두 번째 보면서는 프리실라에 대한 좀 동정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프리실라가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점점 머리 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60년대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들을 보면은 이때 인테리어가 색감들이 마치 인형의 집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집에 있는 카펫이라든가 소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자동차들도 그 당시에는 머슬카라고 해서 아주 울룩불룩한 그런 유선형을 자랑하는 그런 차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곳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인조적이고 인공적인 그런 미간 속에 있는 프리실라를 비춰주는 장면 특히 긴 소파 가운데 강아지를 안고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장면은 정말 이 사람을 인형처럼 그 자리에다가 위치시켜놓고 아무도 사실은 이 사람의 가족과 이 사람과 연이 닿는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독일에 있고 이 사람은 미국 맨피스에 아무런 연고 인연도 없이 거기 혼자 와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강아지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물론 그 할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긴 했지만 그런 장면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강아지를 선물이라고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죠. 사실 그 강아지를 돌보고 키우고 하는 건 자기가 안 할 거니까 생명체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거겠죠. 이 프리실라가 중학생일 때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수업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수업 장면을 이상하게 눈여겨보게 되는데 처음 나오는 독일에서의 수업 장면은 식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영양소, 4대 영양소가 무엇이냐, 그 식품 영양 피라미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카톨릭 사립학교로 미국의 메피스에 와서 옮겼을 때는 그 수녀 선생님이
우정이 자기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에세이를 써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뭔가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프리실라라는 청소년이잖아요. 사실 중학생인 여학생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과정을 보면서 엘비스 곁에 있으면서 프리실라가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것을 결핍하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뭔가 잘 먹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10대 티네이저 시기인데 엘비스 옆에서 맨날 양쪽아리 먹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일단은 처음 데이트할 때부터 각성제를 줍니다. 너 수업시간에 졸지 마라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안정제를 받아먹고 이틀 동안 잠에 빠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급기야 LSD 같은 환각제도 같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톤 자체가 아주 어둡거나 아주 심각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연상이 스타 옆에 있는 10대가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되게 취약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지나간 대목 같았어요. 이 쇼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물론 우리는 엘비스의 음악과 그에 대한 전기 영화도 재작년인가 나왔었죠. 엘비스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의 이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쇼비즈의 세계를 지금의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던 어두운 이미진 대표의 2시간 동안 프리스타일 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 뮤지스가 그렇게 어마둥둥해가지고 그렇게 승자고 한 게 아니라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늘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이면에 있는 진흙탕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쇼비즈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보여주지 않고 감추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생각보다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프리실라의 관점에서 쓰여진 그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엘비스로서는 감추고 싶은 그런 명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엘비스 재단에서 허락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방송에 출연됐던 거를 다운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라이브로 다시 연주를 하거나 엘비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연주곡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씨가 이제 그 커다란 그레이스랜드에서 프리실라가 아주 작아 보이게끔 덩그만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주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되게 잘하는 장르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떤 커다란 화려해 보이는 그런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선망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소녀들이 사실은 거기에 정말 자기 삶을 뭔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고독해지는 장면 같은 거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이런 영화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루었던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아주 묵직한 성을 가지고 있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대부 시리즈를 만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감독의 딸이고 네포베이비잖아요. 대표적인 그렇죠. 원조죠. 대부 3에는 실제로 아역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신이 한 걸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어떤 예술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선망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시절부터 느껴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프리실라에 대한 이야기에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프리실라 프레슬리와 엘비스 프레슬리 사이에서 태어난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좀 세대가 어리신 것 같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클 잭슨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일찍 사망했고 알고 보니까 리사 마리 프레슬리도 작년 1월에 아주 일찍 50대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 비극적인 가족사가 너무 유명한 그런 가족들 사이에 있으면서 늘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떤 평범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커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여러 정신 상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지 않을까, 소피아 코폴라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치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 영화에도 소피아 코폴라가 자기의 딸을 출연시켰더라고요. 그래요? 네, 엘비스와 프리실라의 결혼식 장면에서 약간 하객처럼 그 파티장에 와서 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조금 어린 소녀가 두 명 있는데 얼굴이 또 닮았어요.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포 베이비의 네포 베이비들이 나온 거는 이대 그렇죠. 혹시 네. 오픈 채팅방에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분 계세요. 기타 치는 큐브님께서 아름답고 화려한 배경이 나중에는 프리실라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특기가 돋보인 것 같아요. 예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러닝타임이 흘러갈수록 그게 피곤하거나 공허한 감각으로 변화하는 게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코폴라 감독이 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언급해 주신 메이크오버 장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예쁘고 좋았지만 어쩌면 진짜 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고 회고하는 이야기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엘비스의 프리실라에 대한 어떤 통제가 외모에 대한 강요로 드러나고 프리실라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머리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좀 바라게 되는 대로 이 결혼 생활을 본인이 이제 그만 접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레이슬랜드를 뛰쳐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프리실라의 마음이 식은 순간부터 머리색이 돌아와요. 보셨나요? 그게 이제 엘비스가 투어를 막 돌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머리가 다시 이제 갈색으로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이미 프리실라가 굉장히 식어 있는 게 보여지고 재미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몇 번 포즈를 굉장히 가식적으로 짓다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엘비스가 하는 게 아니라 프리실라가 하거든요. 네, 이제 됐다라는 그 말이 사진을 충분히 찍었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결혼 생활, 이 가식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됐어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비스에게서 떨어져 나오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프리실라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재밌죠. 운동을 시작합니다. 가라테를 막 하고요. 그리고 면허 따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운전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집안에 살면서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밖에서 경제활동도 못했으니까 면허는 언제 땄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여성에게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 특히 미국같이 넓은 땅덩이를 가진 나라에서는 스스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차를 논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부였죠. 그 마지막 운전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프리실라는 계속해서 남이 몰아주고 남이 문을 열어주고 남이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다주는 차를 늘 타고 어딘가에 내리는 장면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그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우표가 막 그려져 있지만 프리실라에게는 감옥과도 같았던 그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러워진 헤어스타일로 그 길을 따라서 나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가 감옥 아닌가 하는 장면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그 프리실라가 실내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창을 사이에 두고 그녀를 찍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옥죄어오죠. 그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 정말 넓고 예쁜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항상 그 그레이스랜드의 대문 앞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 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엘비스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망하고 좋아하는 팬들이 늘 그 대문 앞에 존재를 하죠. 근데 그녀들은 너무나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엘비스의 곁에 있고 싶겠죠. 파티에 한번 초대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라는 일이고 근데 막상 엘비스의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 머무르는 프리실라는 자유를 잃고 엘비스의 마음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대문 밖에서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고 대문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를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출산 씬을 상당히 긴장적으로 묘사하며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출산 씬을 쿨하게 생각하고 출산 전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없던데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출산 씬은 그 출산의 장면으로 들어간다면 인류 보편적인 장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출산을 하러 들어가는 산모가 손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썹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빨간색 원피스를 쓰고 입고 있고 하이힐을 신고 있죠. 그리고 그 장면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이 힘들거나 조금 풀어진 모습을 보여도 될 법한 순간에조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출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프리실라의 상황이 보편적인 인류 출산의 장면보다도 더 출산을 기괴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아주 정나라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출산이 배치되어 있는 어떤 그 이야기 구조상의 배열이 이걸 통해서 엘비스가 뭔가 이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더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미 포기했을 즈음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어떤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에서 사랑이 싹 터가다가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겪고 나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결혼 또는 출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이라면 이 영화에서는 만삭일 때 엘비스가 그녀를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 그런 장면들이 있죠. 되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바로 돌아서서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고 이런 결혼 생활의 위기가 프리실라가 초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엘비스의 기분 내지는 충동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이미 굉장히 불안정해져 있었고 사실 만삭인 아내를 그렇게 떠나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아기를 낳아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영화 보면서 빨리 애 낳아서 애 데리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출산 과정을 막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리사 마리 프레스는 너무 유명한 이 아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빨리 태어나서 오히려 엄마가 자유롭게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결말을 향해가는 구조 속에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엘비스가 비교적 일찍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중반부터는 언제 죽지? 언제 죽어?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요? 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또 빌런은 아니지 않나요? 일찍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는
하는 거죠. 네, 저는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네요. 이들의 결혼 생활은 67년부터 73년까지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77년에 엘비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보면서 독일에 있을 때는 하트 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던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목걸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여기 사랑을 갈구했던 어린 시절과 사랑에 충실하려는 연애 결혼 시절은 나은 걸까요? 저는 목걸이 모양을 미처 지체지 못했는데 아주 날카로우신 저도 두 번째 보니까 목걸이 모양이 보였고요. 아까 제가 영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하트 목걸이는 전반부에 사랑을 찾아서 사랑과 함께 있으려고 가족을 떠난 에피스에 오기까지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시절에 소년 시절에 프리실라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바로 목에 차고 있는 그 목걸이 펜던트를 하트로 부여를 한 것처럼 보였고 그게 십자가로 바뀐 건 오히려 더 사랑이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때 자기를 더 지켜주는 어떤 게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어떤 보호와 구원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 자체가 날 지켜주지 못할 때 나를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더 강한 힘 속에 있고자 하는 그런 상징이 아닐까 싶었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엘비스가 프리실라한테 선물을 몇 번 하잖아요. 처음에 독일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시계를 선물하고요. 그 시계는 영화 내내 프리실라가 손목에 차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 반지를 선물하는데 그 사이에 선물한 게 총이에요. 네, 참 이상하죠. 미국이 아무리 총기 소지에 합법한 나라라고는 해도 자기 애인한테 총을 선물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에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총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로 좀 관객들을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의 폭력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총을 선물했기 때문에 무슨 총에 관련된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엘비스가 프리실라를 해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프리실라가 자기 자신을 저렇게 최고도 차이가 나고 여러모로 가진 자원이 없는 여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전총을 사용하게 된 상황이 벌어질까? 그랬을 때 뭘 잘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총이 등장한 이후로는 계속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을 사용할 만한 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지만 프리실라에게는 총을 쓸 만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엘비스를 떠나는 결정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리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총을 선물했던 엘비스가 프리실라에게 가라데를 배워보라고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짐작하셨겠지만 가라데 선생님과 사귀게 됩니다. 나중에 이건 약간 현실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영화 속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비춰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왜 선생님을 사석에서까지 만나고 있을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좀 뭔가 관계가 있었나 싶기는 했었어요. 여러 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작가님들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여러 장면들 중에 제일 첫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페디큐어를 한 발이 카페트를 밟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촉감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장면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도 인상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랜드 안에 덩그마니 프리실라가 아주 작아 보이게끔 혼자 서 있는 그 고독한 장면이랑 유리창 밖을 텅 빈 눈으로 공허하게 내다보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 엘비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여자가 너의 삶을 부러워하는데 왜 너는 만족을 못하냐고. 그것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부끄럽지 않나요? 아무튼 누가 보기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고독하고 공허한 그런 순간에 그걸 버리고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이전 세대의 여성들은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았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단지 용기가 없어서 거기를 뛰쳐나오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프리실라가 마지막에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I Will Always Love You인데, 얼핏 보면 엘리스에게 하는 말 같지만 프리실라 본인을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느껴졌는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할 것 같아요. 이들은 헤어졌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이제 아이를 낳기도 했으니까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를 사실 정말로 헤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말도요. 그렇게 계속해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던 걸로 보아서 엘비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리 파튼 노래죠. 네, 우리에게는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더 익숙한데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돌리 파튼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대요. 허락을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노래를 더 썼을 것 같고, 저는 엘비스를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레이스랜드 밖에서 환호하는 여자들처럼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는 매력적이고 빛나는 스타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가까이에서 보면 힘들다, 인간이라는 그 거리를 확보하며 오히려 한때 사랑했던 마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그 떠나오면서 프리실라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이 이건 사랑의 끝이고 결별이지만 스스로의 관계는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10대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저는 굉장히 좀 분노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 넓은 집에 고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책상에 하나 놓았다는 거. 정말 책상에 없어서 계속 엎드려서 뭐 글을 쓰고 책을 보잖아요. 근데 프리실라가 앉아서 제대로 숙제를 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온 게 영화 시작할 때 독일에 살 때 그 미군 클럽에서 콜라 마시면서 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조건은 풍요로웠겠지만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를 꿰뚫어 보고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를 엎드려서 숙제하는 장면에서 보면서 저 혼자 굉장히 빡쳤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 문이 열리고 운전을 해서 그 문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장면을 시작으로 프리실라는 자신의 일을 시작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이제 여러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가로서도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8세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여성주의적으로 여성 창작자들이 이렇게 발굴해내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프리실라 개인 방도 없는 게 충격. 맞아요. 그 집에 가기에 한 100개는 되겠던데. 그리고 그걸 읽을게요. 맞아요. 변은 멀리서 볼 때 가장 반짝이는 법이니까요. 너무 가까우면 타버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스타, 유명한 인물, 세상에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남성들 뒤에 가려졌던 여성들의 서사 이야기가 많이 발굴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필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언급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마에스트로 건스타인이라는 영화 많이 생각났어요.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데 레너드 건스타인, 너무 유명한 지휘자의 삶을 다룬 영화이면서 그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캐리 멀리건이 정말 멋진 연기로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은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삶을 다룬 에이미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 역시 머리가 많이 솟아있고 파워 아이라인을 한 여자가 나오는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마음 아프게 아프게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매우 인상적인 다큐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저희의 영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너들톡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